지금 어디야? 나 지금 방이야. 숙소 방. 뭐하고 있었어? 지금 밥 먹고 이제 다시 잘 준비하려고. 점심은 뭐 먹었어? 점심에는 제육볶음이랑 미역국 먹었어. 지금 그 파란색 유니폼 입고 있는데 맨날 분홍색 입다가 파란색 입으니까 어때? 분홍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진짜. 코코TV에서 막 희진이랑 되게 잘 놀았잖아. 원래도 좀 많이 친했어? 내가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에 있었어서 친한 것 같아. 같이 생활하는 이정철 감독님은 좀 어떤 것 같아? 운동할 때는 정말 무섭고 엄하신 분인데 이제 사적으로는 되게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. 팬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 있어? 대만을 꼭 추천해주고 싶어. 왜? 대만에 가니까 정말 먹을 것도 너무 맛있고 내가 풍등도 날리고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. 추억 쌓기에. 되게 잘 먹잖아. 햄최면? 이거 말하지 않을래. 다섯 개. 코코TV에도 막 먹방 찍어줬었는데 그 IBK 숙소 밥은 어때? IBK 숙소 밥 정말 맛있어. 네? 점수로? 점수로 95점. 대만에서도 많이 먹었어? 대만에서 정말 그 4박 5일 동안 모든 먹을 수 있는 음식 대만 음식 다 먹은 거야. 가장 맛있었던 그 아이템을 좀 소개해 준다면? 거기 가면 곱창국수랑 그 뭐지? 무슨 소세지가 있는데 그게 육즙이 장난이 아니야. 그렇게 맛있었어? 너무 맛있었어. 안 먹는 음식, 안 좋아하는 음식 있어? 나는 두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. 막 다이어트 할 때는 두부 먹어야 되지 않아? 아니야, 아니야.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먹었어. 리베로기도 하지만 그 파다르 강서부 받은 유일한 선수인데 지현이가 그 강서부를 잘 받는 비결은 뭐야? 나는 근데 일단 겁이 진짜 그 볼 맞는 거에 대한 겁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같다. 그러면 그 여자 많은 선수들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. 가장 좀 받기 까다로운 서브 하는 선수는 누구야? 상대 팀에서? 아니면 상관없어. 나는 지금 한국생활의 송화 언니 서브가 정말 받기 힘든 것 같아. 송화한테 한마디. 송화 언니 그 힘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. 힘이 너무 세. 좀만 조절 좀 해주세요. 이제 강서브 파다르 것도 받았는데 그 강서브 받아내기 도장 깨기 하면 파다르 다음에 누구 거 받아보고 싶어? 파다르 다음에 남자 선수가 생각이 안 나. 여자 선수도 괜찮아. 근데 남자가 더 세잖아. 이번 시즌 내가 활약하는 그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? 일단 무엇보다 내가 이제 이 팀의 새로운 팀에 와서 그냥 정말 완벽히 이 팀 기업은행에 완벽한 이렇게 적응이 된 선수처럼 그냥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어. 기사 제목은? 훈지연 기업은행에 녹아내리다. 마지막으로 팬들이 그 지연이 IBK 가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팬들한테도 인사 한 번만 해줘. 안녕. 팀 옮기고 이제 시즌도 다가오는데 경기장에 많이 많이 와서 나랑 우리 팀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. 고마워.